녹화를 한번 계속 진행해 볼게요. 지난 시간에 지금 CSS 파일이 안 불러와지는 문제를 확인 한번 했고요. static files dir 이거를 선언해 주면 네. 이 부분 선언해 줘야 되고 그리고 헤드에서는 load static 그리고 이 static 경로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번외적으로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리면 이 스태틱 루트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설명을 드리면요. 이 루트는 스태틱 루트하고 dir에 스태틱 파일스로 제가 오히려 한번 이름을 바꿔봤거든요. 그 다음에 python main.py collect static 명령어를 하면 제가 한번 해볼게요. 하고 엔터를 치게 되는 순간 네. 164개의 스태틱 파일이 static files라는 경로로 생겼어요. 그쵸? 사실은 우리가 만든 것도 여기 들어있네요. 우리가 만든 거 사실 내용은 없지만 우리 CSS 파일이 여기로 옮겨졌고 어드민 페이지에서 사용되는 정적 파일들 그리고 REST 프레임워크에서 사용하는 정적 파일들이 이렇게 한 곳으로 몰리게 된다. 이 스태틱 루트 경로는 그때 사용되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고 우리가 나중에 여기서 이걸 활용해서 배포할 때 정적인 파일들을 제공할 거예요. 지금 이 스태틱 파일스 DIR은 개발 단계에서만 사용됩니다. 일단 그 점을 알아주시고요.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 한번 계속 넘어갈 건데 이 static files는 지금 개발 단계에선 사용하지 않거든요. 배포할 때만 사용해요. 그래서 얘는 전 지우겠습니다. 지금 아까 163개가 그러면 GitHub으로 막 여기 뜨잖아요. 그래서 전 지워버릴게요. 좋아요. 그렇다면 그 다음으로 진행될 내용은 우리가 홈페이지에 접근하면 이제 홈입니다라는 내용 말고 그 블로그 글이 나오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블로그라면 블로그 글이. 그래서 그거를 조회해오는 부분을 한번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엑시오스를 사용해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러면 좋습니다. 홈.html 이쪽으로 와주시고 여기다가 이 블럭 컨텐츠 안에다가 내용을 채워줘야 되는데 그러면 홈입니다 일단 그대로 놔두고 제가 하나의 div를 하나 만들게요. div 이 div 안에다가 우리가 엑시오스를 통해서 데이터를 조회해온 다음에 그 내용을 여기 안에 넣을 거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클래스는 블로그 컨테이너 이런 식으로 일단 이름을 지어볼게요. 그래서 이 블로그 컨테이너에다가 내용을 넣을 건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좀 필요합니다. 스크립트 태그로 해서 스크립트 태그 안에다가 이제 여기서 엑시오스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엑시오스.get 이렇게 할 거고요. 우리의 API 루트는 API에 블로그다. 블로그 슬래시까지. 그쵸? 우리가 API 뷰로 작성한 API네요. API에 블로그까지 접근하면 우리의 블로그 리스트 전체를 제공할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조회를 해 왔으면 그 다음에 성공되는 로직은 .then 이렇게 한 다음에 함수를 정의하시면 돼요. response 자, 이런 식으로 정의할 건데 우리가 API의 블로그로 한번 조회를 해 볼게요. 어떻게 값이 나오는지.
조회해보면 네, 이 블로그 리스트라는 곳으로 해서 담아줄 거거든요. 담아주거든요. 그래서 이거 그대로 한번 이 블로그 리스트 안에 지금 이거 리스트죠? 리스트 안에 딕셔너리 형태로 값이, 그러니까 얘는 제이슨이죠. 사실 제이슨이 여러 개가 들어가니까 그러면 한번 콘솔로 찍어보죠. 이 리스폰스가 어떤지 콘솔 로그 리스폰스 점 데이터가 있는지 한번 찍어볼까요? 사실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한번 이렇게만 하고 한번 홈을 새로 고침 해보겠습니다. 한번 새로 고침 해보면요. 네, 이번에는 지금 개발자 도구에서 자 jQuery, Axios, 뭐 CSS 다 가져왔는데 그 아래 보면 블로그하고 슬래시까지 있죠. 이게 API를 쏘고 응답으로 이렇게 응답 받아온 거예요. 지금 데이터를 잘 받아왔거든요. 자, 그렇다는 거는 지금 데이터 조회는 잘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콘솔도 한번 봐볼까요? 우리가 콘솔 찍었는데 자 response.data를 콘솔로 찍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 있어요? 블로그 리스트 안에 어레이가 108개가 들어있네요. 지금 자 그렇다는 건 블로그 리스트라는 거를 우리가 세부적으로 더 파고들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이 다음에 블로그 리스트라는 게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얘를 반복문을 돌아서 이 블로그 컨테이너 안에다가 값을 넣어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의 변수로 얘는 정의를 했네요, 일단. 블로그 리스트는 리스폰스 data.blogList 이렇게 let으로 사용할게요. 네. 하나는 콘솔 찍고 하나는 변수화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블럭 컨테이너 엘리먼트를 가져와 볼게요. 블로그 컨테이너는 document.querySelector 하고 점 블로그 컨테이너 이렇게 하면 점이라는 건 클래스니까 지금 이게 순수 자바스크립트 문법이거든요. 근데 이제 jQuery 한번 봐보면 제가 굳이 이렇게 한번 jQuery로 비교를 들어볼게요. jQuery는 이렇게 엘리먼트를 가져오는 게 훨씬 더 코드가 짧아지긴 하거든요. 근데 사실 요즘 추세가 jQuery를 많이 빼는 추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순수 자바스크립트를 좀 사용하는 걸 지향해서 써보도록 우리도 한번 노력 한번 해봅시다. 물론 jQuery 가져오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한번 개발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블로그 컨텐츠 안에다가 값을 넣어줘야 되겠습니다. 일단 좀 무식하게 한번 넣어볼까요? inner html 여기다가 그냥 블로그 리스트를 한번 넣어볼까요? 아, 네, 이렇게 맵 함수로 해서 잘 예쁘게 해주네요. 근데 일단 이렇게만 해보겠습니다. 아주 무지막지하게 이 요소를 가져와서 이 안에다가 그냥 HTML 넣는데 그냥 데이터를 무지막지하게 그냥 넣어버리는 거예요. 이 방식은 좀 이따 이거 다 수정할 건데요. 일단은 지금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는 화면에 글자가 표시가 되면 좋겠어요. 새로 고침 해보면 아, 네, 좀 이상하게 찍히긴 했는데요. 오브젝트 108개가 이렇게 들어갔네요.
일단 어찌 됐든 간에 우리는 데이터를 조회해왔고 그것이 이렇게 잘 들어갔다. 일단 이 사실만 기억할게요. 아, 잠시만요. 코드를 살짝 손을 봤는데요. 우리가 이 그리드라는 거를 앞으로 좀 활용해서 CSS는 좀 수정할 거예요. 이 그리드가 뭐냐면 그 홈페이지에서 이 레이아웃을 그리드 형태로 해서 이 화면이 줄어들면 좀 블로그 내용이 아래로 좀 들어갈 수 있도록 약간의 반응형도 들어가는 그리드 형태를 할 거고, 엑시오스로 블로그를 조회 와서 이 그리드 안에다가 블로그 카드를 하나씩 만들어서 내용을 추가하고 어펜드 차일드를 통해서 이 카드를 그리드에 넣어주는데, 블로그를 이렇게 순회하면서 이 블로그 리스트를 포 위치로 순회하면서 작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과물이 지금 좀 투박하긴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블로그 내용이 이렇게 쭉 연결이 되게 된다.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커밋을 찍고 오늘 수업 마무리할게요. 이 작업을 프론트엔드의 HTML 세팅으로 딱 처리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모든 내용을 플러스 버튼 누르고 피처는 프론트엔드 세팅 이렇게 한번 지정할게요. 하고 커밋 찍고 커밋 찍고 그 다음에 푸시 올리겠습니다. 프론트엔드 세팅 여기까지 할게요.